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단월면 봉상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금일 소개해드릴 매물은 앞쪽에 보이는 주택인데요. 자연 환경 좋은, 그리고 실거주 주택, 그리고 주말 주택으로 아주 좋은 2억대 전원주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지금 현재 주변을 보시면 이렇게 산세, 주택들과 산세가 어우러져 있다. 무엇보다 이제 2억대지만 교통이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해 있는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깥쪽으로 잠깐 나가서 입지 정보 보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지를 보시면 주도로 한 600m 정도는 작은 시골길을 들어오시면 된다. 그리고 6번 국도 같은 경우가 차량 3분, 그리고 광탄 유원지 계곡이 차량 3-4분 거리에 있는 입지 최강에, 그리고 환경 좋은 곳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뒤쪽으로도 지금 현재 주택들은 있지만 외롭지 않게 주택들과 이렇게 산세뷰를 갖춘, 요즘 만나기 힘든 2억대 좋은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자, 오늘의 매물 총 147평, 앞쪽으로 도로 지분 6평, 그리고 주차장이 들어온 입구 쪽에 6평이 따로 있다. 알당 135평에 총해서 147평, 그리고 건평이 23평, 중요한 매매가가 2억 5천만이 나온 특급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집 실거주로 인해서 굉장히 관리 상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앞쪽으로는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정원이라든지 화단, 그리고 텃밭 공간까지 갖출 거는 다 갖춰져 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지금 현재 천막이라든지 앉아서 쉴 수 있는 평상까지. 자, 전원 생활에 작은 금액이지만 전원 생활에 로망을 즐길 수 있는 전원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외 수전이라든지 지금 현재 보시면 창고, 보일러실 갖출 거는 다 갖춰져 있다. 지금 보시면 환경이 교통도 그렇지만 환경이 매우 좋은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집 2010년 12월 준공에 ALC 블록 구조로서 지금 현재 주택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벽난로까지, 지금 현재 저쪽에 굴뚝 보이시는데 벽난로까지 갖춰질 거는 다 갖춰진 전원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주택 안쪽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전실 공간 널찍하다. 그리고 타일부터 해서 굉장히 관리 상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자, 우리 집 지금 현재 보시면 운치를 다는 벽난로, 그리고 앞쪽으로, 자, 숲세권의 뷰 또한 끝내준다. 그리고 채광 일조량도 끝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집 2010년 준공이지만 20년이 지났지만 굉장히 실거주로 인해서 이렇게 보시면요, 관리 상태 매우 좋은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넓은 거실, 그리고 뒤쪽으로 해서, 자, 주방 공간도 좁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실거주 하시기도 굉장히 편하게 돼 있다. 자, 아까 바깥쪽에서 보셨던 수납 공간, 굉장히 창고 공간 널찍하게 이렇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방 용품이라든지 옆쪽으로 해서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겠다. 자, 동선이 굉장히 좋게 짜여져 있다. 실거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옆쪽으로 보시면 넓은, 자, 세탁기인데 넓은 욕실 공간. 그리고 그 옆쪽으로 해서, 자, 붙박이장 시공된 작은 방 하나의 공간. 그리고 마지막 안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자, 붙박이장 시공되어 있다. 그리고 안방에는 옆쪽으로 보시면요, 지금 현재 안방 넓은 이렇게 욕실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다. 자, 우리 집 2억대지만 갖출 거는 다 갖춘 환경이라든지 입지 조건을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147평, 건평 23평에 중요한 매매가가 2억 5천만원이 나온 특급 매물. 항상 내가 좋으면 남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